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즙을 들고 축사, 다시 말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기에서 감사의 기도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앞에 두고 하셨던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과연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흔히 받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드리셨던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창조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속적인 감사도 좋지만 미리 먼저 감사하는 선행적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지요 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생각이 못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먼저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의 대문이 열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감사의 생활을 계속하면 감사는 기적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감사하는 자의 생활과 환경과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늘 술 시중을 들었대요. 더구나 술의 만취가 되어 돌아오는 날이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만답니다. 그래서 술 시중하기가 여간 곤욕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어지럽게 늘어놓은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잠든 남편 옆에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신세 타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저 인간 언제까지 저렇게 두시렵니까? 슬피 울며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사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순간 스스로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래도 과부 신세보다는 낫지 않은가, 지금은 적골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지,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제 집 찾아오는 것 하나는 참 신통하다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토요일은 특히 술을 더 많이 마셔가지고 주일은 꼼짝 못하고 누워서 집을 보면서 아내 보고는 교회 가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니 웃음이 났어요. 막 웃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뜨는 거예요. 밤중에 혼자 앉아서 실실 웃는 아내를 보자 남편이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 왜 웃지?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 부인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예수 믿어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부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조건대로 그의 운명과 생활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더 좋은 감사의 조건이 생기게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얻게 되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을 얻을 것이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절대적인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그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이 절대적인 감사를 압니까? 이 우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절대적인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절대적인 감사를 생활 가운데 실행함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다음에 다 회복이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나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 후에가 아니라 지금 먼저 그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선행적 감사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생명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감사는 모든 감사의 기본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움직이고 있는 생명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문난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김동익 목사님께서 암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고 3년을 투병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김 목사님은 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교회 가셔서 설교를 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분은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쓰던 설교문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수술 후에 나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많이 느끼면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았더니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제일 기본적인 감사요 그것이 제일 큰 감사임을 알게 되었다고 김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도 모르는데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무슨 병에 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당해서 그가 장애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가 생명을 잃었을 때에 그때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좋고요, 출세를 못해도 좋고요, 권세를 못 잡아도 좋고요, 효도를 좀 안 해도 좋고요, 돈을 좀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아들, 내 딸이 살아있어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주부가 남편을 팔겠다고 하는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녀의 남편은 주말마다 아내를 돌보지 않고 애들도 돌보지 않고 사냥이나 골프 치러 가서 이런 남편은 있으나 마나 하니 팔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광고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합니다. 다만 골프채와 사냥도구 그리고 개 한 마리도 덤으로 줍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광고를 보고 60여 통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은 남편도 필요 없고 골프채도 필요 없으니까 남편 파는 값으로 사냥개만 사가겠다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남편이 시원치 않으면 개만도 못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화로 대개 충고를 하더래요.
당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당신 곁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남편이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했다거나 이혼을 해서 남편과 헤어질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을 당신이 압니까? 남편이 바람 피워도, 남편이 좀 돈을 못 벌어도, 남편이 좀 출세를 덜 해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당신 곁에 살아있다는 것만도 감사하세요. 그러니 제발 감사하세요. 그런 전화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충족되었을 때에 그때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가 상대적인 감사요, 그리고 후속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감사, 선행적인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에야, 오하나 여러분, 이 절대적인 감사와 선행적인 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생명 살아있게 해주신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미래, 뉴노멀 시대의 문이 여러분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